2강의 3번, 4번 음률 아주 긴 질문이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사실상 거의 버린 질문이 말이지. 그냥 단거리 부정 출발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건데 예측 출발은 부정 출발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냥 빨리 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얘는 질문이 길어서 근데 조금 애매한 게 어법으로 하고 괜찮거든. 그래 순서도 괜찮은데 너무 길어. 근데 이거를 이게 그래서 사실상 원래 나올 변형은 다 나왔어. 제목 나왔고 어휘 나왔기 때문에 일단 가겠습니다. 가봅시다. 갑니다. An interesting incident related to fairness in sports occurred during the 1996 Olympic Games in Atlanta. 아주 재밌는 사건인데요. 선생님 빨간펜 안 치는 거는 이제 중요한 어법 아니니까 너무 기니까 다 치면 이거 진짜 엄청 오래 걸리거든. 선생님이 중요한 어법과 빨간펜 줄게. 근데 보게 되면은 아주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 공정성, 스포츠에서의 공정성과 관련된 아주 재밌는 사건 하나가 1990년도 올림픽 게임, 아틀란타에서가 올림픽 게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갈게요. The men's 100m sprint that year. 그 해에 있었던 남자 100m 단거리 경주에서 is well remembered. 단거리 경주는 아주 잘 기억되고 있어. 누구에 의해서? 캐나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as a race in which Canadian sprinter Donovan Bailey won gold까지 묶어서 앞에 나오는 선행사 the race를 꾸며주고 있는 주변관계대명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아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등장을 하네요. 자, 뒷문장에 Canadian sprinter Donovan Bailey 그 다음에 원이 동사 뭘 내가 걱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적절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단거리 경주 선수인 요 사람이 금메달을 땄었던 경주로서 아주 긍정적으로 기억이 되고 있네요. 그러나 two British enthusiasts the same 100m sprinter is for an entirely different reason. 근데 영국의 열성자들, 영국의 열성적인 단거리 경주 팬들한테 있어서는 이 똑같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완전히 다른 이유로 기억이 되어지고 있대. 어떤 이유? Veteran British track star Dipperly Christie was charged with two false starts and disqualified from the race. 자, 우리 was charged에 걸리고 있는 첫 번째가 was charged라는 PP, and를 사이에 두고 disqualified 이렇게 걸려 있네요. 보게 되면은 베테랑 영국의 베테랑 달리기 선수였던 리퍼지 크리스티가 be charged with 무슨 뜻이죠? 뭐뭐의 혐의를 이제 받게 되었대. 두 가지의 false start 부정 출발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disqualified 실격됐대. From the race 그 경주로부터 and thus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 문장이 끝났는데 접속사만 살아있는 능동의 현재분사가 이끄는 분사 부분이 등장하네요. And ending his sports career in a frustration 그리고 좌절과 함께 그의 경력 단거리 선수로서의 그 경력을 끝마쳤대. 오케이 여기까지? 응. A full investigation revealed some suspicious details. 아주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 조사가 드러낸 것은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 세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Christie had not, in fact, 사실상 Christie가 had not rapped the starting block before the starting gun had sounded. Christie가 그 총소리, 출발 총소리가 들리기 전에 starting block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 The traditional meaning of a false start. 이게 원래 뭔데? 부정 출발의 원래 의미야. Rather, 오히려 his offense, 그의 혐의가 뭐예요? Was that 이하였습니다. He left the starting block less than 1/10 of 1 second after the gun had sounded. 선생님 지금
지금 빨간 펜 일부러 안 쓰고 있어. 별의별 거 다 쓰면 이 지문 절대 못 끝내.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것만 체크하려고 해. 어디 갔니? 헤드, 서브. 우리 헤드 PP 이런 걸 뭐라고 부르지? 무슨 시제? 과거? 말? 요 시제 또는 대? 과거라고 하지. 여기는 과거고 여기는 대과거야. 왜? 그가 떠난 게 그 소리가 들리기 전이 아니라 이미 들은 후라는 전후 관계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after가 명백하게 쓰이고 있죠. 그래서 head pp로 써줘야 된다는 거 수능에서 굳이 안 보지만 내신에서 볼 수 있다는 거 살짝 볼게요. 즉 그의 혐의가 뭐였냐면 총소리가 들린 후 10분의 1초도 안 돼서 starting block을 지나갔다는 게 걔 혐의였어. 어떻게 사람이 소리 듣고 10분의 1초만 뛰어가. 이런 게 그의 혐의였다라는 거죠. Olympic official had previously decided that 이미 그 올림픽 관계자들은 결론을 내렸었거든. 뭐라고? 이하라고 결론 지었었거든. No one's reaction time 그 어떤 누구의 반응 속도도 is ever less than one tenth one second 결코 10분의 1초 이하일 수 없다고 결론을 지었었거든. So, 그러므로 any learner beginning the race beyond the first one tenth of one second까지 묶어서 앞에 나오는 any learner를 꾸며주고 있는 능동의 현재 분사 능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 레이스를 10분의 1초 이내에 시작하는 선수는 must have pp 뭐였음에 틀림없다라는 표현이죠. 반드시 그 총소리를 예측한 것임에 틀림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어? 어려운 건 없어요. 사람에 쓸 것도 없어 솔직히. 근데 어휘를 왜 어거지로 냈는지 모르겠지만 가겠습니다. Such anticipation is against the rules. 그러한 예측이라는 것은 규칙에 반하는 거야. Because 왜냐하면 it usually arises when a learner is late getting into position. 빨리 끊어볼게요. 자, 뭐뭐 하는데 늦다라는 표현 쓰기 때문에 is late ing 구문을 쓰는 거 살짝 체크만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달리기 선수가 자세 잡는 것에 있어서 늦었을 때 발생을 하거든. 일반적으로 총소리 예측은 이거 레디얼로만 얘기를 해야 되잖아. 해야 되는데 이거 총소리를 예측해야 돼. 왜? 내가 자세 대세로 앉아봤는데 총소리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자세 대가 대추장 막 간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런 식에서 발생하는 게 이러한 총소리 예측이기 때문에 얘는 규칙 위반이야. Thereby 그럼으로써 delay 지연시키거든. Delay the race and controlling to his or her advantage. 그의 또는 그녀의 이익을 위해서 통제하거든. 무엇을? Just when the start gun will sound. Just when the start gun will sound. 까지 묶어서 우리 컨트롤링이란 동사의 목적어절로 쓰이고 있는 when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조금 모르겠어. 이게 내신에서 나올 수 있거든. 혹시 이거 들어봤어?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안 들어봤어? 이거 분명했어. 이거 뭐냐면 when절 같은 거. 근데 얘가 부사절일 때 예를 들면
근데 when이 뜨는 게 부사절일 때도 있지만 명사절일 때도 있어. 이때 when은 뜻이 뭐뭐 할 때지. 근데 이런 거잖아. I don't know when you will come. 난 네가 언제 올지, 언제 뭐뭐 할지 몰라. 이런 뜻. 이때는 얘가 I don't know 주어, 동사. 그 다음 얘는 목적어적이지. 그럼 얘는 부사야. 생각해도 돼? I don't know 아니지. When you, 너가 언제 올지를 이라는 목적어적이지. 즉 명사절이지. 이해됐어? 이 명사절에서는 이 어법이 안 통한다는 거야. 미래 시제 써도 된다 이거야. 그게 뭐야? 얘야. 컨트롤도 무엇을 통제하다라는 타동사지. 그래서 얘도 목적어절이기 때문에 명절이기 때문에 너네가 이거에서 막 will 싸우면 왼절인데 will 안 되지? 이 바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니야. 이 명사절이기 때문에 will 싸우도 됩니다. 이게 요즘 다른 고등학교, 특히 무학여고에서 이게 조금 막 드릉드릉 하고 있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살짝 봐봤어요. 어쨌든 간에 그냥 anticipation은 왜 규칙 위반인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오케이? 프리스티 had left the starting block just to 0.086 seconds after the gun was fired. 프리스티는 그 스타팅 블록을 총소리가 발사된 후 0.086초가 막 지나자마자 떠났어요. 그러나요. But if the entire point of the Olympic is to push humanity's physical limit. 만약에 우리 올림픽의 쟁점이 인류의 신체적 제한을 푸시하는, 푸시 여기서 무슨 뜻이야, 푸시? 여기서 따로 혹시 각 선생님 거에는 따로 안 써놓긴 했는데 여기서 푸시가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나요? 푸시, 밀다? 여기서는 흐름을 암기하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된다고요, 푸시가. 확장시키답니다. 확장시키다. 써주세요. 확장시키다. 우리가 알고 있는 1번절 푸시의 뜻과 약간 다르죠? 야, 만약에 근데 여기서 진짜 올림픽의 원래 목적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 확장시키는 거라면, 만약 그랬더라면, 이거 왜 빨갛게 Christy supporters argue. 크리스티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은 주장했을 거야. 뭐라고 주장했을 거냐면, 여기 지금 물음표 달고 있죠? Isn't it possible? It 가죠. 이해하는 게 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이제 말했을 거라고. 진주어절은 대부터 먼저 끝까지로 가요. 여기 있네. 여기서 진주어절이 끝나게 되겠죠. Somewhere, 어디든, 어디, 언제든 누군가가 would manage to react in less than one tenth of one second?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을 거라는 거야. 무슨 뜻이야? 아, 어디선가 언젠가 어떤 누군가가 10분의 1초 안에 반응해낼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얘네들이 또 주장할 수도 있잖아. 만약에 올림픽의 목적이 저거라면, 인간 신체 능력을 뛰어넘는 거라면.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게 되죠. 어렵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냥 됐다 긴 질문이었어요. 됐다 길지만 영향까지 정말 떨어지는 질문. 그래서 이 질문 정리하자면, 선생님 봤을 때 솔직히 어법도 어려운 법이 없어. 근데 얘는 굳이 어법을 내겠다? 좋은 어법을 낼게 이렇게 봤는데 선생님 얘는 그냥 굳이 굳이 하면 내용 일치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그래 순서 배열 정도만 얘 문장 삽입되는 거 정말 나쁜 짓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얘는 이렇게 두 개만 대비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 집